계성이 나옵니다. <laughs> 이 시에 선해 위강 마호라가 왕은 성불 위력 하사, 보관 일체 마호라가 중하고 이설 송은 하사대. 그때 선해 위강 마호라가 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마호라가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여관열래성청정하라 보현유강이군품화사대 시감로도사청량하야 중고영멸무소이로다 그대들은 열애의 성품이 청정함을 보아라 위엄과 광명을 널리 나타내어 중생을 이익게 하며 감로의 길을 보여 청정케 해서. 모든 고통을 길이 소멸하여 의지할 데 없게 하였네. 어, 사람이 이제 본래 가지고 있는 열애의 본, 본 성품은 어, 청정하기가 어, 이럴 때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정말로 어,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청정합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청정한데, 차츰차츰 차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옷하게 오염되고 물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본 성품이 확 일어가는 것입니다. 그본 그 성품이 아주 이제 청정한데 그 위험과 광명은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체 번뇌를 다 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불사의 이제, 감로도를 영이 이제, 보여서 모두 다 청정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를 가지고 있는 열애의 이제, 본성품은 처음부터 고통도 없고 번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열애의 본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의 본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염이 되고 혼탁이되다 보니까 그 성품이 자꾸 희미해져가지고 어, 우리가 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 그 유해하여 지악 읍혹 자전부언을 시피 소행 적정법하시니 이진 위엄능선료로다 어, 모든, 그, 중생들이, 있음의 바다에 머물면서 온갖 악업과 미혹에 스스로 얽히고 전도되어 있거늘 중생들이 행해야 할 고요한 법을 보이시니, 이러한 것은 위, 진, 염, 마호라, 가왕이 잘 알았네. 일체 중생들이 이제 사는 어, 이 이선의 바다란 어, 지옥, 아이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 이제 육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육도 어, 이 이제 그, 이, 이거 육치의 이제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육치의 바다는 넓고 넓어 어, 그래서 이제 바다와 같다고 그렇게 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는 모습은 모두가 이제 악업이고 또 미혹이고 또 스스로 얽히고 또 전도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행해야 할 법이란 어, 적정법, 아주 이제 맑고 고요하고 한 어떤 그런 이제 진리의 법. 이는 이제 적정법인데, 이는 경계에 이제 끌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 고요하고 어, 또 이제 그 경지만이 이제 있는 어떤 정신을 차리는 어, 그는 이제 어, 길인 것입니다 본래로 정면한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 보통 이제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처음에 적정법에서 와서 결과적으로는 적정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지무등파 사이여 지중생심 무부진하사 윗피 천명 청정법 하시니 여시 음계 심농으로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같으니 없고 불가사함이여 중생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아사 중생들을 위해 청정한 법을 천명하시니 이러한 것은 성의 장은계 마우라 가왕이 마음에 잘 깨달았네. 어, 부처님의 지혜는 자연에서 생겨는 그런 지혜입니다. 또, 부처님의, 어, 부처님은, 어, 서성이 없는 어떤 그런 지혜입니다. 그 부처님은 그 누구가, 어, 그래서, 어, 부처님의 지혜는 자연에서 생겨나는 지혜고, 또 서성이 없이 이제 일어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하고도 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의 이제 번뇌병을 어, 부처님은 잘 알아서 정정한 법을 어, 천명하여 치료하신다. 이제 이렇게 에, 말하였습니다. <laughs> 무량제불 현세간하사 보이 중생 작복전 하시니 복해광대 심난책이라 묘목 대왕 능실견이러다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사 널리 중생을 위해 복전을 지으시니 복덕의 바다 넓고 크고 깊어서 청량하기 어려워 묘목주 마후라가왕이 능히 다 보았네.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이란 이제 함경에 이제 우리가 이 견해에서 보면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명들이 그대로 다 이제 부처님인 것입니다 뭐 형상이 있기나 또 형상이, 형상이 없기나 모든 존재들까지 다 부처님이다 삼라만상 천지만물 어, 두두물물이 그대로 다또 부처님이라 그랬습니다 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 그러므로 이제 그 삼나만상이 그또 천지만물은 그대로 또 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그대로 있음이 어, 무량대복전이고 또 탈리 바꾸고 뭐 고치고 다듬어서 부처님이, 된, 부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 부처님의 형상을 어, 조각을 해야 우리가 어, 비로소 부처님이라고 하지만은. 함경의 어떤 부처님은 삼남만상 그대로 있는 것이 다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기 때문에 무량대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어, 우리가 어, 만유개불 그러니까 뭐 어느 거 하나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어, 그렇게 이제 어, 해놓은 것이 우리 이제 그 함경의 사상인 것입니다. 일체 중생 우외고를 불보현전 이구호하사대, 벗개허공미부조하시니 차시등당소행경이로다. 일체 중생의 근심과 두려움의 고통을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 구호하사, 벗개와 허공계에 두루하시니, 이것은 등당 마오라강이 행한 경계로다. 부처님의 법이 법계와 허공, 어, 허공계에 도루하지 않은데가 어, 없다고 했습니다. 어, 다만 중생들이 그 법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어, 우리가 담지 못할 뿐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제 바깥에 비가 오지만 <laughs> 저 우리가 빗물을 받으려 그러면 그릇을 반듯하게 놓아야만. 빗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엎어놓는다 그러면 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한 방울 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이 마찬가지로 어 부처님이 어 허공에서 중생들한테 아주 막 지혜의 광명을 이렇게 비춰주도 우리 중생들이 그걸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부처님이 준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 마음의, 어, 복전을 받을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오라 그러고, 하심하라 그러고, 잡다한 어떤 그런 어떤, 어, 욕심, 이런 거 버리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는 부처님의지혜의 강명을 받을 공간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 비오라 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이 욕심, 제 욕심, 욕심이 확 들어차가 있는데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그 안에는 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일 모공 제 공덕을 세간 공도 불능료로라. 무변무진 동허공하시니 여시광대 광당견 이러다 부처님 한 모공의 모든 공덕을 세간이 함께 해아려도알수 없어라. 거지 없고, 다음 없어, 허공같듯이니 이와 같이 광대함을 최선광명당 마호라가왕이 보았네. 어, 우리가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어, 마음 부처의 광대 무편한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부처에 대한 이해와 또 믿음이 다서 있는 사람이라도 겨우 그 어떤 부처님에 대한 어떤 짐작만 우리가 그할 뿐이지 실로 그, 그, 그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무량한 공덕, 이거는, 음 우리가, 어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이제 부처와 중생은 어, 동일, 한, 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 말씀을 하십니다. 열의 통달 일체법 하사, 읍피법성 개명조 하사대 여수미산 불경동 하시니, 입차법문 사자억이로다열에는 모든 법을 통달라사, 저 법의 성품을 밝게 비추사, 수미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으시니, 이 법문에 들어간 이는 사자 응마하라가 왕이로다. 여래는 어, 일체 그 모든 그 법을 어 통달하여 저 법성을 밝게 이제 비춘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성계에 제일 처리에 나오는 어 법성원융무이상제법부동본래적무명무상제일체 정지, 소지, 비어경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성계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법성은 이제 원중하여서두 가지 모양이 없고 또 모든 법은 어, 움직이 어, 부동하여 즉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로 어, 고요하다. 이름도 없고 또 형상도 없어 일체의 설명이 끊어졌으니 깨달은 지혜라야 알고. 다른 이의 경계는 아니라고 하였네. 이런, 이제, 그, 어떤, 어, 말인 것입니다. 불어 왕석 광대급에 집 환희해 신무진이라 시고 견자 미 불흔하니 차법 음음지소 이비로다. 부처님이 지난 여쭙 광대한, 이제, 그, 어 급동안에 <laughs> 모아놓은 한의의 바다는 끝이 없이 깊고 또 그러므로 버느니가 모두 이제 기뻐하니 이 법은 중묘장엄 마후라가왕이 들어갔네. 아 <laughs> 어, 부처님은 음, 왜 기쁨의 이제 존재이며 환희의 대상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세생생에 살아오면서 중생들을 어, 이익해하고 또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어, 수행하신 분이 이제 부처님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와 같이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그 부처님이 어찌 어, 우리가 어, 환희롭지 않겠습니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에서 절로. 어, 기법이 일어나고, 어, 또환희가 일어나는 것이, 어, 부처님께서는 세대생생 사람에서 중생들을 이익해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수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laughs> 요지법계 무형상하사, 바라밀해 실원만 하야, 대광보고 재중생하시니 산억능지 차방편이로다. 벗개는 형상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 바람일의 바다를 다 원만히 해서 큰 강명으로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하시니 수미역 마오라 가왕이 이 방편을 능히 알았네. 우리 이제 벗개란 즉 이제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다투를 이제 번역한 것이 이제 그. 어, 법계입니다. 아, 법은 이제 본래 인간의 행위를 보존한다는 어떤 그런 뜻을 지닌 말이나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의 근원을 떠나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본원을 의미하며 하며, 여기에 이제 경계에라는 의미를 의미의 개를 또 붙여갖고 진리의 세계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계는 이제 진여와 어, 같은 말로 어, 쓰이기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어, 진리 자체로서는 부처, 즉법신부를 뜻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하음 그 교학에 있어서는 어,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를 또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 그대로 이제 법계다. 또 현실은 고정불변하는 형상이 없다. 어,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는 사람들은 뭔가 이거는 고정되가 있고 이건 변하지 않을끼라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든지 고정불변 하는 현상 없습니다 쉽게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 금광성 도 그것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 중생들은 분명히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바라밀 수행을 원만히 잘 닦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관 열에 자제력하라 시방 강현 망불균하사 일체 중생 함조하시니차묘광명능선위로다 그대들은 열에 자제한 힘을 보아라 시방에 다 골고루 나타나사. 모든 중생에게 다 비추어 깨닫게 하시니 이것은 가해라 광명 마호라 광이 잘 들어갔도다. 마음을 우리가 관찰하는 한 가지 수행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즉 마음에 있는 열애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어, 명상하고 또 사색해서, 어, 마음에 있는 열애의 세계와 이치를, 어, 깨달으면은 불교의 종기를, 어,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착한 찰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또뭐또 뭐또 주력 기도를 하고 어떤 어, 어, 그, 어떤 그런 기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깨뜨어볼줄 알아야만 우리가 지혜를 터득할 수 있고 또 지혜가 충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볼줄 모르는 것 같으면은 항상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찰 못 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리지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마음을 잘 관찰하지 못해서 전부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이 폐가 망신을 하면은, 에, 내가 참 운이 없었네. 에, 참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은, 어 마음을 잘 관찰할 줄 아는 것 같으면은, 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비켜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놀이라도, 내가 마음을 잘 관찰한 것 때문에 다피갈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마산을 가는데,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길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어디쯤 가면은 나쁜 길이 나오고, 험한 길이 나오고, 하는 것을 흔히 깨트르고 아는 사람들은 그 마산까지 가는데 운전을 아주 편안하게 잘 하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갈 때, 어, 길도 잘 모르는데 헤매다가 또 어디가 공사 구간이 있는지, 뭐 길이 파인 것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그또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내 마음만 잘 아는 것 같으면 은 우리가 전혀 운 탈행할 거는 하나도 없다. 어, 그렇게 이제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